한번 더 봅시다. 여기는 딱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? 딱 보면 잎이 참 선명하다. 잎이 참 깨끗하다. 잎이 참 힘이 있다. 이런 느낌 팍팍팍 들죠. 이분은 랭킹이에요. 뭐 랭킹이라는 개념 자체가, 저는 랭킹을 이렇게 봐요. 9m하우스 1200, 10m하우스 1500, 그렇게 하면 랭킹이에요. 그 이상 뭐 9m 1600, 뭐 10m 1800, 2000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뭐 다들 잘 짓는 거니까. 근데 딱 보면은 느낌 들죠. 딱 눈높이 해볼까요? 딱 잎이 딱딱딱 느낌 다 잡혔고, 이거 가지뽕잎 느낌, 그리고 입자로 다 서고 있고, 그리고 이 제가 늘 말하는 거 새순 중간 묵은 잎 색깔 나눠지고, 이게 지금 다 나타나잖아요. 이게 기술이에요. 이게 딴 게 아니라. 살짝 자랑을 하자면, 이분은 제 걸 다 도와줬습니다. 주비 기비 지금 다 도와주고 계시고, 순회양이 많다 적다, 물론 순회양은 항상 적어야 돼, 그게 맞는데, 근데 이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. 이 느낌이, 이 느낌적인 느낌, 이 느낌이 보입니까? 자, 이 하나하나, 저거는 이제 온도 흔들었고, 자 열매가 여기 있고, 그리 뭐 이렇게 되지? 꽃 열매 이런 하나하나의 느낌도 물론 중요한데, 근데 그거는 온도가 더 많이 좌지우지하고, 이 생기, 이 모양, 형태, 이 느낌을 만드는 건 이제 온도, 물질, 이걸 할 줄 안다는 얘기예요. 자, 우리는 경영이기 때문에 하우스가 많으면 방법이 없어, 집어야지. 그 과정에 좀 더 꽃이 기응이 되는 거고, 꽃이 그렇게 되는 거니까. 자, 이런 농가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렇게 계속 달아가는 겁니다. 자, 꽃 봐요. 꽃이 크다, 신났죠? 이런 느낌을 좀 만들어내세요. 좀 더 생기가 있는 느낌. 사람도 같은 거니까 사람도 항상 생기가 있어야 돼요. 생기가. 자, 여기서 이제 열매가 더 커지면 탁탁탁 땡기겠죠. 느낌 좋아. 이게 칼슘으로 딱, 칼슘을 준 건 사실이지만, 이게 딱 칼슘 때문에 이렇게 탁 이렇게 되진 않아요. 온도를 맞췄고, 그 외에 CNU를 맞춰냈다는 얘기니까. 자, 요런 느낌을 살리면서 재배를 하세요. 자, 이상 합시다. 이상입니다.